꽃피 마을 3주차 정도 되었습니다. 이간의 꽃피 마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현재 이간의 꽃피 마을에는 몰라보게 새끼 물고기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뭐, 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항이 있으면, 어항이 현재 새끼 물고기들이 이렇게 이제는 유유자적하게 큰 물고기와 함께 이렇게 헤엄을 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들이 한 두세 마리 정도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물론 뭐 물이 나빴던지 뭐 했겠죠. 근데 뭐 그러고는 뭐 지금은 괜찮고 새끼 물고기 이렇게 많이 있고요. 여기 통에는 새끼 물고기를 키운 받은 물고기들인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딴 데에 놓은 새끼 물고기들을 안 잡혀 먹는 걸 보니까 얘들도 크기 사이즈를 봤을 때안 잡혀 먹을 킬것 같아서 얘들도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새끼들아. 슝! 우와. 새끼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과연 잡아 먹힐까요? 큰 물고기들이 호기심어리게 작은 새끼 물고기들에게 접근을 하는데 작은 물고기들도 잘 도망을 갑니다. 잡아먹었나? 잡아먹혔나? 한 마리 잡아먹혔나? 야, 너희들 여기 막 그냥 헤엄치면 안 되고 숨어라 숨어. 잡아먹힐 수도 있어. 오,